동아시아의 평화연구원의 원장이신 김상순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한중관계의 깊은 연구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미중의 패권 싸움에서의 한반도의 생존 전략에 대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 주석에게 무역이나 환율 조작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하면 딜을 중국에다 제안을 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북한 쪽에다가 압력을 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금 연속 제가 3일째 어제 들어왔습니다만 홍콩 공항위성에 180개국에 방송되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1대1로도 토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이제 다자 토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연속해서 또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특강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이 행사 때문에 어젯밤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저는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중간에 껴있어서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그 표현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 구 한말에 저희가 위기가 그랬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르게 한국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돌고래적인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중미 관계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이쪽 지역에 서태평양 지역에 지금 6개의 그 딜을 해야 될 게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보자면 우리가 북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사드 문제, 내려가자면 중국식으로 하면 이제 동해인데요. 조오더 문제, 그 다음에 양안 문제, 그 다음에 남진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중미 관계, 이제 미중 관계의 이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여섯 가지 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 지금 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고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양 국가들에게 비록 사드 문제를 우리가 한중 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조차도 딜을 제안할 수 있고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쪽에서 어떻게 대외적인 전략을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일태면 저는 최근에 중국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중관계의 문제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성공적으로 해왔고 최초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안보 문제 영역에서 부딪혔는데 그러나 그것이 한중관계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한국이 포함하는 한미중 혹은 미중 간의 문제라서 3자회담으로 해결해야 되고 북핵 문제는 거기에 북한이 참여한 4자회담 그리고 전체 북한의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 그리고 이것이 3자, 4자, 4자, 6자회담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로 그 세 가지가 묶여서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한국이 그 안에서도 각 세 가지 분야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특히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새로운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북한도 말을 듣지 않고 일본은 친미 쪽이고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쪽도 친미 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다시 한중 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의 새로운 조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에 10%의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6.5%의 예. 성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결국 경제의 대국으로 가다 보면 그 나라도 결국 이제 군사적 그렇습니다. 부분을 강화시켜서 다른 욕심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대한 미국의 파워,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과는 대비되는 미국이 68개국과의 동맹국가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이 경계선에 있는 대륙국가와 또 해안에 접한 국가 한 20개 국가 아닙니까? 그중에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을 잘 안 듣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가 아니라 돌고래 부분은 예. 상당히 김 박사의 그 이론이 상당히 그 선진적일까 한 단계 또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현재 물론 한국의 국내 문제 때문에 잠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기회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이 지금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하려면 결국 한반도의 생존력을 키우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예. 대통령 그렇습니다. 리더를 잘 뽑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큰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해외에 있다 보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하고 북경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북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쪽의 언론 매체들이나 주류 학자들이나 싱크탱크 학자들하고 주로 이런 토론들을 거의 매일 많이 합니다. 이제 최근에 뭐 사드 문제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세 대의 항모를 이쪽에 보내서 결국 이제 한반도의 전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국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원로들께서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좀 나서서 말씀을 좀 하실 단계가 왔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주권 문제와 그렇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관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 그럼요. 그래서 방금 김 박사 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도 할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5월 9일자 예. 대통령 선거에서 예. 예,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선거 혁명을 통해서 좋은 예, 예. 후보가 나오겠지만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누가 되든 이제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통일로 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방금 예, 김 박사가 얘기하신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이제 한미일 삼각 관계, 러시아 관계 예.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